모두들 털하입니다. 저희 웹툰인 사이트에서 원래 계속 하고 있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북미 지역 단행본 판매량을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음흠. 북미 지역 단행본 판매량을 어떻게 모으느냐, 이걸 제공해주는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료 사이트에서 그 제공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른 데이터로 가공해서 저희가 써도 되나요? 그랬더니 쓰세요. 돈 냈으면? 네, 돈 냈으면 쓰세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 제가 가져오고 있는 건데. 비싼가요? 그런 데이터들은? 월 한 15,000원 정도 됩니다. 네, 쌉니다. 네네. 왜냐하면 로우 데이터니까 일단. 네, 거기서도 그냥 가져오는 거니까. 네, 그 가격대의 로우 데이터면 사실은 제가 공항에서 쓰라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보도자료 데이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보여드리느냐,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되게 많죠.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여기 서르카나 뭐 여기서 모으고 있는 데이터가 나와요. 북스캔이라는 여기 서르카나? 네, 서르카나. 네, 서르카나 북스캔 탑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NPD 북스캔이라는 데서 여기를 옮겼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만화 판매량을 적게 할 때 슈퍼히어로 그래픽 노블이 있고요. 네. 슈퍼히어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어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망가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망가 그래픽 노블이 있고. 네. 닌자 거북이. 네. 닌자 거북이 라스트 누닌. 아, 마침맨 아직도 2등이구나. 네. 엄청납니다. 잘 나갑니다. 스타워즈는 뭐 당연히 언제나 네. 위쪽에 있고 샌드맨북. 샌드맨이 높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네. 망가가 보면은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네. 셀비아. 데몬슬레이어.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스파이 패밀리는 뭐 여전히 강세네요. 차트 인을 두 개나 했어요. 네. 원펀맨 여기 있고. 체인소맨. 여기서 알고 있는 것들. 데몬슬레이어는 규멸의 칼날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네. 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미국에서 가장 스테디셀러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작품이에요. 네. 네. 이게 되게 놀라워서 일단 이걸 가지고 왔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본 만화의 경우에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의 일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1월부터 한 반년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뉴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물론 1위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34권이 27,000권 정도로 1등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판매량이 많이 증가한 신간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신기하죠. 네. 계속 보던 사람들이 좀 줄고 있다는 얘기로 보여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규멸의 칼날, 체인소맨, 주술회전, 뭐 아까 보셨던 뭐 스파이 패밀리라든지 이런 작품들의 1권. 이 차트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최애아이 같은 거 최애아이 네, 최애아이 같은 경우는 신간으로 나왔는데 차트에 안 들었습니다. 약간 이거는 의외였어요. 네,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화끈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차트에서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는 이 아이돌 기반의 어떤 그게 미국에서 잘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22에 거인족의 신부라는 성인 BL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BL 작품가 미국에서 차트인을 해? 신기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봤던 경우에는 이 BL 작품, 특히 성인 BL이 차트에 들어온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네. 사실은 퀴어라고 말하면 네. BL 말고 퀴어. 미묘하게 다른데. 퀴어 같은 경우는 차트 강세가 있잖아요. 있죠. 유럽에서는. 있죠. 특히 그럼 하트스토퍼 같은 경우는 뭐 네, 어마어마했고. 그런데 사실은 코믹스 차트에서는 드물긴 하거든요.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봤고요. 네. 그리고 슈퍼히어로 왼쪽에 있는 차트는 역시 그냥 닌자 거북이 계속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야, 닌자 거북이. 네. 물론 이제 작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5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5월은 떨어졌다. 네. 한 27%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에 출간된 닌자 거북이가 라스트 로닌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라스트로니는 사실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내용이긴 그럼요, 합니다. 그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길어지겠네요. 자. 닌자 거북이 시리즈를 부활시킨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DC 프라이드 더 뉴 제너레이션 이 작품이 7위에 올랐는데 프라이드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6월이. 이 6월에 맞춰서 발매된 건데 순위가 높게 처음부터 찍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포이즌 아이비를 주인공으로 한 포이즌 아이비 볼륨 1 이 작품 같은 경우도 9위에 올랐는데 이런 작품들이 신간이 나왔을 때 좀 높게 올라가는 건 한 번 딱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스트 로니는 1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영화 개봉한 플래시, 영화의 원작이 원전이 되는 플래시 포인트가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17위에 올랐어요. 의외였어요. 그래서 영화 개봉 후에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포이즌 아이비는 배트맨 세계관에서 저의했던 최애 캐릭터, 최애 빌런 중에 한 명이거든요. 포이즌 아이비도 좀 드라마 원, 그 단독 드라마나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이라는 건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네.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어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개인 작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아. 근데 1등이 솔로 레벨링이에요. 나 혼자만 레벨업 1등 네. 하고 있죠? 나 혼자만 레벨업 1등이고요. 2등이 조지 타케이라는 코미디언 겸 배우분이시죠. 네. 이분이 쓴 데이 컬드 어스 애니밍이라는 작품이 이게 한 2년째 계속해서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위가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1, 3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위 뽕찬다 이거. 그죠? 근데 보시면 계속 찾을 거예요. 왜냐면 4위는 뭐 그 이거는 블럽이라는 우리로 치면 티니핑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5위에 보시면 빌런스와 데스틴 투 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악역의 엔딩은 죽은 분입니다. 13권이 5,6이고요. 네. 그리고 7위가 프라이드 몬스니까 젠더 네. 퀴어 올라와 있고요. 네. 8위 나 혼자만 레벨업. 네. 9위 웹툰이죠. 로어 올림푸스. 이것도 미국 작가지만 우리 한식구지 뭐. 네. 라인 웹툰인데. 그렇죠. 이런 느낌? 그리고 10위에 Who Made Me a Princess. 이게 뭐냐면 어공주입니다. 다 지금 노블 코믹스 계열이네요. 네. 11위 어 비즈니스 프로포절 이거 뭐냐면 사네마선입니다. 아 사네마선. 네. 로어 올림푸스고요. 그 다음에 러브 이즈 앤 일루전 이건 다른 그 네. 다른 작품이고 그 다음에 로어 올림푸스 또 있고요. 로어 올림푸스 또 있고요. 나온 랩 두 개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또 하나 또 하나 네, 있고요.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밑에 22. 재혼 왕국이 있네요. 재혼 왕국 있죠. 이 작품 20개 창의 차트 20개 중에 16개가 웹툰이에요. 그래서 판매량만 보면 대단하다. 네. 한 6,300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별로 못 판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게 얼마인지가 나와요. 한 권에 18달러예요. 20달러, 18달러 이렇게. 발매가가 18달러, 20달러. 2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이게 6,000권이 넘게 팔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죠. 일본 만화는 얼마지? 그래서 일본 만화 얼마인지를 다음에 적어놨습니다. 일본 만화는 대략 5달러에서 7달러 사이예요. 신권이.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네, 두세 배 됩니다. 많으면 네 배까지 가요. 그러니까 한국 만화 가격이 두세 배인데 차트에서 저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웹툰이 따로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약간 K-인베이전 줄여서 킹베이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만화 판매 잡지 한 차트를 거의 올 석권한 느낌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20개를 공개하는 차트에서 16개가 한국 웹툰이라는 말은 이거는 그냥 따로 차트를 빼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판형이 다른 거 아닌가요? 무뱀님 말씀대로 혹시 미국 같은 그 미국의 망가들은 뭐 이슈처 얇게 나오고 뭐 한국 웹툰은 뭐 두껍게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우리나라에서 보는 만화책과 똑같은 만화책이 미국에 가고요. 일본 만화는 그 한국 만화책, 한국 웹툰 원작 만화책 있죠? 네. 나 혼자만 레벨업. 그 영어로 바꾸면 그게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기본적으로 인쇄비가 비싸죠. 예. 컬러가 되고 네. 그 종이질이 다르고 책 자체가 조금 다르잖아요. 판형보다는 인쇄가 다르네요. 그럼 네. 좀 더 비싸지는 건 당연하긴 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비싸졌잖아요. 당연히 비싸졌습니다. 비싸졌는데 저렇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의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이슈가 되게 민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슈퍼히어로는 이슈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얇게 네. 중철해가지고 접어서 네. 하나 1달러 막 이렇게 파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익숙해져 있던 독자들이 아니라 다른 독자들이 만화책을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되게 신기하죠. 야 근데 이건 정말 굉장한 느낌이네요. 차트 올킬에 가까운데.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일본 만화 일본 만화들이 구간이 되잖아요. 네. 그럼 할인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웹툰들은 할인이 한 50%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네네. 네. 미국은 도서점까지 없나? 뭐 그런가 봐요. 네. 네네네. 아무튼간에 저는 뭐 킹베이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죠. 네. 어디를 킹베이전 할 것인가가 이제 달라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씩 도장 깨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식도 조금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만화가 어떻게 팔리고 있는가. 네. 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인기가 있는지 미국 작품들을 쭉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매니아층만 보는 만화들 있죠. 그런 게 되게 차트에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가끔씩 그런 작품들이 있는 걸 보고서 여기는 매니아층이 되게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웹툰이 쭉 늘어나더니 그냥 차트를 다 먹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